바쁜 일상 속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자가용, 버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지하철이 그들의 발을 대신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지하철을 다른 이유로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도시철도 수영역. 이곳은 어느 역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타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곳엔 한 가지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문화 매개 공간 쌈입니다. 이곳은 부산교통공사와 문화예술사업단이 운영하는 부산시민 문화사랑방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문화매개공간 쌈이라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은 이제 부산교통공사에서 공간을 이제 후원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이제 카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쉬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서 있는 문화행사 관련 소식지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벽면에 이게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 작가들한테 저희가 이제 무료로 공간을 대관하고 있고요. 또 2, 3주 단위로 전시가 바뀌니까 또 오셔가지고 이제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도 작품들도 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마침 이날은 부산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쌈수다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쌈수다는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7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 부산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젊은 예술가들과 30대, 40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는데, 이세미 씨는 경상도 민요 고전회, 고전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소리꾼입니다. 일단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저희가 나오게 된 거는 올 초였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밑작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젊은 선생님을 모시고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뭐 여러 민요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동부민요라고 태백산맥을 따라 쭉, 그죠? 우리나라 등줄기를 쭉 타고 내려오는 거기가 다 동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쪽 강원도 위쪽을 말고 이쪽 경상도 쪽의 민요를 여기 그리는 거예요. 나니 오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지마사로와 아니 오지는 못하리라.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새롭게 그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또 평소에 민요에 대해서 뭐 방송으로만 듣고, 그래서 저번에 잠깐 어떻게 민요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있다가 부산에 내려왔는데 썸 통해가지고 여기 지역 예술인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되게 빨리 친해지고 빨리 알게 됐었거든요. 되게 좋은 매개였던 것 같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퇴근하는 지하철도. 하지만 그 속엔 우리들의 따뜻한 아지트, 문화 매개 공간 쌈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이곳을 찾아 일상 속 여유를 만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쌈은 언제나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